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PD 최평순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세란 뭘까요? 인류세란 인류에 의한 새 지질시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질시대는 지층 속에 있는 동식물의 화석을 기초로 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주로 소행성 충돌, 화상 폭발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지금의 지질시대를 바꿀 정도로 커져버린 인간의 영향력과 환경 파괴를 잘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인류세입니다. 이 인류세란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견줄 만한 여섯 번째 대멸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우주인이 만약 지구에 와서 인류세 시대의 화석을 찾으면 닭뼈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닭은 현재 230억 마리 이상 사육 중이며 한 해 650억 마리 이상 도축되고 있는데요. 만약 공룡뼈와 같이 표준화석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닭뼈가 그것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와 같은 가축은 종교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닭은 거의 없는 데다가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죠. 게다가 잘 안 썩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인류세 시대의 화석이 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닭은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및 중국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적색 야개가 선조인데요. 이 적색 야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먹기 좋게 개량돼 현재의 식용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닭뼈를 비교하면 몇백 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질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량해서 편의에 맞게 생물종을 바꿨기 때문에 인류세의 화석으로도 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포장된 식재료로 닭을 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연구팀이 닭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인류세의 화석으로 닭을 검토할 만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흥미롭게도 한국이 등장하는데요. 인류세 화석이 나올 곳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한 겁니다. 가히 지구를 닭들의 행성이라 부를만 한데요. 이는 지구에 있는 육상 척추동물 가운데 닭과 인간만 합쳐도 300억 개체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가축, 반려동물이 97%고 야생동물이 차지하는 생물량은 단 3%에 불과하죠. 만 년 전만 해도 생물량 중에 인간 진영은 1%일 뿐 야생동물이 99% 이상이었을 텐데요. 현재와 비교하면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해양과학자 사라 로이어 박사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플라스틱에서 다량의 메탄과 에틸렌 등이 반출돼 지구온난화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장소인 미국 하와이에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쓰레기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한 회사에서 만든 20kg 빙초산 통입니다. 이 회사는 IMF 외환위기 상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은 1997년 이전에 생산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발견된 시점은 2019년 초로 20년도 더 지난 후에 바다 건너 하와이에서 나온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암석도 발견했는데요. 하와이의 경우 활화산지대라서 마그마가 해변으로 흘러와서 이 쓰레기들에 붙어 녹으면서 플라스틱 암석이 된 거죠. 네덜란드의 한 과학박물관은 하와이 빅아일랜드 카밀루 해변에서 나온 플라스틱 암석을 공수해서 전시해뒀는데요. 30에서 40억 년 전 지지시대를 나타내는 선배 암석 옆에 인류세 시대의 돌인 플라스틱 암석이 함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다양한 소재로 본격 생산된 것은 불과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수만 년 이상 소요되는 화석을 아직 인간이 발견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플라스틱 암석이 발견된 것만 봐도 언젠가는 플라스틱 화석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자 윌 스티프는 인류세가 현대 지구 환경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여러 세계 과학자들이 중요한 수치들을 모아서 시작점을 통일했는데요.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를 비교해 본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1950년대를 기점으로 수치가 전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가속으로 인간이 지구에 남긴 과학적 흔적이자 인류세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수치로는 도시 인구의 증가, 에너지 사용, 댐 건설, 비료 소비, 물 사용, 종이 생산, 교통수단의 증가, 이산화탄소의 증가, 질소 배출량의 증가, 생명 다양성의 파괴, 표면 기온의 상승, 열대우림 손실, 해양 어류 포획, 오존층 파괴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플라스틱 역시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12개국 과학자로 이루어진 인류세에 대해 연구하는 인류세 실무그룹 AWG에서는 수년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고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인류세는 진짜 공식 지지시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류세의 시작 지점을 이 거대한 가속을 증거 삼아 1950년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 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류세가 진짜 지지시대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질학계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인류세라는 단어는 인간이 이 행성의 거대한 행위자로서 지구 환경을 바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간 인류의 역사 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많은 사상자를 낸 주요 전염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나타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요. 숙주인 박쥐의 몸 안에는 수백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박쥐는 면역체계의 특성상 바이러스를 보유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데요. 그러나 인간은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박쥐의 100년 전 서식지와 현재의 서식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100년간 남아시아 지역은 열대 관목지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 사바나 낙엽수림으로 변화하게 됐죠.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남아시아 지역은 박쥐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 됐고 박쥐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박쥐들이 수많은 야생동물들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낸 거죠.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박쥐가 3천여 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쥐가 인간과 접촉하게 된 데는 인류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죠. 기후위기, 산림 벌채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야생과 인간의 거리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전대미문한 전염병의 창궐 및 가속화는 인류가 초래한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존재하는 종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인간은 파괴를 거듭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며 그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행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인간이 가진 힘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유행한 코로나19 사태는 2022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기후위기, 생명 다양성 파괴 등으로 인해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류가 초래한 지구 대멸종의 희생자는 우리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최평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